한 손에는 꽃을 들고 한 손에는 잔을 들고 한 손에는 돈을 들으라 했습니다. 이모 사주에. 예. 기생의 사주가 분명하고 애기씨들이 그런다. 예. 너를 애칭으로 부르는 사람이 저 엄마 누가 요렇게 요렇게 부른다 그러거든? 뭔 이름이 있을까? 무슨 꽃다운 이름이나 별칭 같은 거나 애칭 같은 게 틀림없이 있다는데 감투로 쓴다 그러거든요? 그 이름을 들으면? 정말요? 어? 부름사이 그러네. 그리고 애기씨들이 뭐라고 부르? 좋다 그래. 좋으라 그래. 애기씨들이 이모를 보고 어 예쁘다 그러고 좋으라 그래. 어 좋으라 그러니까. 아니 그냥 만나는 남자 어떤 분이 자꾸 막 몇 번 만났는데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계속 물어보고 나는 근데 싫어요. 근데 그런 스타일은 근데 그냥 생각난대요. 그 내가 요새는 문자도 씻거든. 근데 이제 또 한 두 번 안 오더라고. 정말 한 대섯 번 밥 먹고. 뭐예요 이모? 저 놀고 이제 막 공장에서 일하다가 지금 허리 아프고 이래갖고 지금 쉬고 있거든. 한참 한 5개월. 한 손에는 꽃을 들고 술잔을 들고 막 이랬다는데. 안 했어요. 그냥 식당에 일 다니고, 어? 일 다니고, 이제 뭐, 제가 이혼, 결혼 생활 14년 하고, 이혼해가지고, 해도 계속 식당에 일만 다녔어요. 식당에 일만 다녔다? 예, 예, 예. 식당에서 뭐예요? 서빙. 서빙? 예. 그것밖에 안 했어요. 아니, 난잡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예. 네? 예. 뭐 어디 뭐 술집에 가가지고 뭐 이랬다 저랬다 이런 내용이 아니야. 그러면 애기씨들이 불경하다고 했을 텐데 이모를 보고 좋다 그러거든. 지금 나도 좋아요 애기 동생이. 좋다 그러니까. 난 애기 동생 너무 좋아해요. 네. 오늘 자기네들 이쁨 받는 거를 아는 모에 우리 동생들 굉장히 욕심이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나 애기 동생 너무 좋아해요. 이상하게 나는 애기 동자가 너무 좋아. 우리 너무 좋다 그래. 좋다 내가 좋아하는 거 아는가 보다. 좋다 그러고 예. 막 이러는 거 보니까 예. 이제 인간들도 엄청 이쁘다 하겠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행실머리에도 예. 굉장히 그게 이렇게 요염이 있고 굉장히 예뻐요. 성격도 좋고 막 그런데 막 애기씨들이 전부 때 안 나오거든요. 예. 안 나오는데 이모하고 친하게 지내면 좋겠다. 아우 나도요. 어떡하냐? 쉽게 바짝 오른다. 아우 나도 너무 좋아. 그리고 여기 지금 자손 같은 경우에는 예. 이만하면 괜찮지 않나. 어? 근데 장가가 조금 늦은 모양인데 얘는 글쎄 약간 좀 이렇게 뭐에 몽상에 꼼자리 몽상에 뭐가 자꾸 비키는 것처럼 약간 인간의 감투도 쓴 것 같은데 약간 신의 감투도 쓰여 있는 게 보여. 지금 너무 어렵거든요. 지금 네. 같이 안 사는데 얘가 네. 제가 나오고 나서 얘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이혼했는데 나와서 저는 민사로 이혼을 걸어갖고 했는데 그때부터는 저거 아빠한테 잘못돼가지고 지 혼자 떠돌이 생활했어요. 그러다가 한 6년 전에 나하고 연락이 돼서 저랑 같이 합쳐 살았거든요. 근데 한 2년을 정말 잘해주고 살았어. 저랑 엄마한테 김치도 담아주고 옷도 담아주고 막 하더니만 갑자기 한 1년 반 살더니 탁 나를 두 명인가 취급하는 거예요. 대꾸도 안 하고 눈 안 마주치고 들어와도 뭐 쳐다도 안 보고 컴퓨터만 하고 내가 물어도 대답도 없고 뭐 하면 이게요. 그러더니만 나중에는 내가 막 하도 막 달래고 하도 내보고 이래도 뭐 입을 안 열더라고. 문자로라도 뭐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라. 내가 엄마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정말 많이 했어. 이랬다 답다 하도 내봤다 달래도 봤다도 그래도 답이 없어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나갔거든. 네. 2년 전에 나갔거든. 네. 근데 지금 너무 어렵는 것 같더라고. 네. 연락을 안 해요 아예. 전화도 안 받고. 안 하는 게 좋겠어요 근데. 얘는 인간의 감투도 썼겠지만 막 신의 감투도 쓰고 그러니까 막 이랬다 저랬다 뭐에 신의 마냥 이제 좀 그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애기씨들이 이모를 두고 자꾸 타고 막 이러는 거 보면 안 맞는 거거든요. 신의 줄이 있기 때문에 우리랑 소통이 되는 거지 동자 애기씨들하고 소통이 되는 경우 나는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저를 보면서 그리고 뭐 할머니 신부들이나 하고 그러니까 이러는데
그러면 이제 뭐, 아, 이제 우리 엄마한테 이제 혼이 나니까 저기 하는데 예. 그런 줄로 인해 가지고 조금 어렵다 그러고 예. 어 그러니까 여기 형아는 좀 그렇고 예. 그러니까 좀 각자 갈 길 가고 아. 그리고 꽃이 되고 잎이 되고 예. 막 이러라 했으니까 예. 어쩔 수 없이 그냥 엄마는 엄마 인생 사시는 게 좋겠고 어? 뭐 맞다 안 맞다? 뭐 누구를 뭐 가린다 안 가린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덧없어요. 인생 자체가 더덥고 예. 예, 부질없고 예, 그런다고 해가지고 누구 하나를 손에 꼽으려 그러면 마음에 둘라 그러면 예. 그 뒷방 제대로 맞고 예. 어, 사기 맞고 어, 정조받자 에이 씨마 나 혼자 소주나 한잔 먹고 말지 예. 어? 물어야 되고 어? 울리는 전화는 받고 싶지 않은 전화들 뿐이고 예? 예. 그죠? 예. 그랬으니 이렇게 안 싸두고 다 두남 줄 때 전부 다 이 자손의 성불은 그냥 예. 일단은 내버려 두고 예. 이 자손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멀었으니까 내버려 두고 엄마를 위해서 진짜 꽃이 되고 잎이 되는 한 여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인연의 줄이 있다고 봐요. 아, 정말요? 할머니가 인연이 줄이 있다고 보니까 진짜요? 이 사람 저 사람 어 해도 좋고 뭐 이제 교제를 해도 좋고 남자친구 여자친구처럼 막 그냥 어 너는 뭐라고 해라 뭐라고 해라 그냥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렇게 사시다 보면은 예. 어딘가에 인연이 따라들게 됩니다. 그 옆에 인연이 예. 그냥 내 스스로 인연 밀어내는 인연인지 아니면 예. 정말 싫은 건지 내 인생을 두고 봤을 때 남자가 지긋지긋한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잘 하시면서 조율을 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참 좋겠어요. 좋은 사람 있다면 다행이다 진짜. 있어요. 있어요. 네. 지금 만나는 사람 중에 있나? 모르죠.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이 좋다고 그냥 전화하고 문자하고 밥 사주기로. 그래, 왜 그래? 예. 왜 그렇게 인기가 있어? 내가 마음에 안 열려요. 마음에 뭐 너무 상처가 너무 그러니까. 심해갖고 뭐 이제 있나요? 뭐 남자 만나면 뭐해? 여태까지도 뭐 애 버리고 나와서도 했는데 나는 그래서 진짜 삶 한번 안 차려보고 오로지 열심히 일했는데 안 될라카 하니 진짜 사기 맞고 돈만 빌려주면 땡가 먹고 지금도 두 사람한테 돈 빌려줬는데 도대체가 받을 수가 없고 그래 내가 그래서 정말 올 1월 달부터 내가 해탈했어. 그래 그거 내 돈 아니다. 몸만 건강하자. 내 돈 아니다. 젊었을 때도 다 뜯겼는데 뭐 빌려갈 때는 막 무릎 꿇고 싹싹 빌고서 아마. 빌려가. 그러다가 지금은요 내가 싹싹 빌어야 되고 아유 돈 빌려가지고 있잖아 돈 빌려줘가지고 전화하잖아 그러면은 그 시간에 전화도 못해 못해요 돈 빌려준 사람이 되려 거기에 걸린다니까 큰 소리 걸린대잖아 큰 소리 쳐요 더 그래서 내가 야 지금은 돈 빌려주면 죄인이 맞네 내가 이랬다니까 그 돈 좀 받을 수 있나 모르겠어요 돈 뭐야 받을 수 있어요 응응 뭐 하나는 받을 수 있으니까 두 사람인데 네 하나는 받을 수 있어요 뭐 금액도 크지도 않고 뭐 그런데 하나는 맞아. 너무 약올라서 내가 친구인데 나 너무 약올라서 안 줘도 받고 하나는 주면 받고 근데 네. 하나는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사장 이랬던 사장이나 좀 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나오겠네요. 그래 준다고나 하더라고. 네, 네. 줄 거예요. 지금 사정이 그래서 그렇지. 둘 중에 하나는 그리고 그 사장이 지금 뭐야 지금 저하고 같이 이런 사업을 하자고 하는데 어떤? 수출. 베트남에서 살다 왔는데 아니요. 안 돼 하지 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조건은 뭐냐면 그냥 관리만 해달라 이거야 나한테 돈을 투자 동업이 아니고 아니에요 네. 안 돼요 네 공중에 떠버려요 한 개로 흘리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안 한다고 해야 되겠네 네. 그럼 나 뭐 먹고 살아 뭐 해야 되는데 일을 우리 집에 와요 응 우리 집에 나 따라다녀 동자 따라다니 어? 같이 오니까 아우 나 진짜 나 그 전에 정말 이혼하고 나서 우리 저희 이종 사촌이 네. 저랑 동갑인 애가 그때 당시에 신을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가게를 하는데 이제 와서 이제 눌러주고 뭐 한다고 고사를 지냈는데 야같이 법당에서 야야 저기 뭐요 가게 가서 법당 가서 오반기 좀 갖고 오래 그래서 내가 이제 오토바이에다 부릉부릉 타고 갔는데 신나게 들어가서 가져가서 갖고 와서 갔는데 애기 동자씨 너 동자 오반기를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야가 그러는 거야 얘 너는 왜 애기 동자 저기 뭐야 오반기를 갖고 왔어 할아버지 갖고 와야지 애기 동자도 같이 다 따랐다는 거야
그렇게 동자가 나는 그 뒤부터 좋더라고, 그냥. 어? 그 나는 어디 가면 동자 사탕 먼저 사고 장난감 사다 주고 이런다니까요. 네. 어, 너무 웃긴 거야, 나는. 멋있다. 아이기들도 좋아하네요. 마음 선하고 착한 양반이라. 맞다. 어. 너무 그래가지고 그게 많이... 넘쳐버리니까 더 하는 거야, 인간 충돌지.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그러고 사고를 치고 있어, 스스로. 그, 맞아요. 나발거리, 나발이. 그러니까, 별명이 어리버리. 어리버리? 예, 나 어리버리. 보기에는 똑똑하게 생겼는데, 하는 거 보면 다 어리버리라서, 내 별명이 어리버리야, 참. 어리버리. 왜 이렇게 멍충이 같은 애잖아. 해내는 건 보면, 뭔가 막, 가진 거는 없고, 막, 있으면 또 빌려달라고 사자니까. 그러니까 안 돼. 없다고 소리를 못 해. 있으면 돈 백만 원에도 있으면 빌려달라면, 진짜 언제 줄 거야? 이러고 또 준다니까요. 이게 몇 번째인데. 이제는 받으면 진짜 안 줘야지. 네. 우리 집에서 사탕 좀 사와요. 어, 그럴게요. 나의 집 같이 가까우니까. 좀 와요. 아우, 그럴까? 어디 뭐, 뭐 시키니까 그런 거 보지 말. 그려. 그려, 이러면. 아, 엄마.